사랑의 팔레티잔 지연이 박희주 구 회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만 학생들이 없는 도서관은 한가했다. 강준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냉랭하게 말했다. 내게 또 무슨 미련이 남았나요? 할 말 없어.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 전화기를 몇 번씩이나 들었다가 놓습니다. 나는 아직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꼬투리를 잡히다니. 하긴 그의 말소리를 듣고 설레기까지 했으니 그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심중에 있긴 있나 보다. 그러나 내 말은 전혀 딴판으로 나왔다. 고목나무에 싹트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너무 심했나? 정말 내 의도가 아니었다. 강준호는 비열하긴 했어도 사실 나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의 비열한 행동도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결과일지도 모르니까. 몸이 지닌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다. 나도 의도적으로 인정하기 거부했던 것을 인정한다.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를 때리며 원망하지 않았던가. 그로 인하여 불륜에 기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와 새로운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로 인해 몸의 눈을 떴고 내 몸의 뜨거운 피를 실감했다. 그리고 애가 탔다. 나는 그때 울었다.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속상해서 울었다. 그런 명분을 만든 그가 너무 미웠다. 너무나 뜨거운 피, 너무나 타는 마음, 너무나 빠른 환멸. 이러한 미세의 절규에서 그를 향한 마음이 맹세코 환멸까지 나뉘었다. 그의 소유욕, 집착이 최이사의 그것과 닮아 환멸처럼 보였으니 몸은 솔직합니다. 정리도 되지 않은 나의 논리였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솜씨도 압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래, 몸도 마음도 솔직해지자. 마음이 사그라지면 기다리겠습니다. 고목나무에 싹이 틀 때까지라도. 그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지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 박호진도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모두 사랑할 수는 없을까? 두 남자, 세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연인은 현박사와 이혼하고 내 오피스텔에 살며 거의 매일 호라비를 만났다. 이제는 소금의 거리낌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한껏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나는 화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박호민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들어갈 때 옷을 벗으면 나올 때나 입었다. 그와 나의 섹스는 익을 대로 익었고 여유가 있었으며 지칠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이불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밤새껏 별을 보며 새로운 기분을 맛보기도 했다. 배를 눌려 그가 없으면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몇 달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었다. 아직도 한낮엔 햇볕이 따갑지만 등나무 그늘에 있으면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시간은 빨리 갔다. 화단에 미끄러 있는 감나무에 매달린 감이 서서히 노랗게 익어가고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열린 꽃사과가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셀비어 붉은 꽃이 줄기마다 피어 이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최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혀 뜻밖이었으므로 나는 당황했다. 아이들을 본지도 꽤 되어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올 때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묻지 않았다. 고모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일하는 아줌마가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좁아 좀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있단다. 최이사와 그 여자는 아침에 나란히 집을 나서고 5살 먹은 꼬마는 유치원 차가 와서 데려간단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건강은? 아픈데 없고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식사나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별안간 식사라니요?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가 감쪽같이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였지. 큰 충격이나 상처는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같이 식사했던 것은 어떨까? 한정식집요? 그래, 싫으면 다른 곳으로 하고. 그가 변했다. 한번 말하면 끝인 남자였다. 내 의향을 묻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상기했다. 남편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애무를 생각하고 그답지 않게 뜨거웠던 정사를 생각했다. 그는 능숙했다. 그런데도 아내인 나에게는 번번이 맥이 빠지고 양만 잔뜩 올려놓고는 말았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내게는 안 하던 능숙한 테크닉을 그 여자에겐 베풀었으리라. 너는 내 여자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여자가 그 맛을 알면 안 되니까. 아내는 모름지기 성숙해야 되니까. 그랬겠지? 그러면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갖 정열을 다 바쳐 사랑했을 거야. 그러나 이젠 입장이 바뀌었다.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나는 그 여자가 아니라 완전 남남이다. 퇴근하고 바로 한정식집 종가로 갔다.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주인 여자와 종업원은 그의 전화를 받았는지 그 전에 우리가 식사했던 곳으로 안내했다. 앉아서 녹차를 한 잔 다 마실 즈음에 그가 왔다. 나보다 빨랐네, 당신. 내가 왜 당신일까? 그러나 마냥 들어온 말이라 괘념치 않았다. 나도 그를 뭐라 부를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저고리를 걸고 내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기도 했다. 건강해 보이고 얼굴이 밝았다. 나로 인해 침통해 보이던 모습은 간데온데 없이 사라졌다. 애들은 잘 지내나요? 그래, 전화 안 하던가? 전화는 가끔 해요. 안 본 지 꽤 되어서요. 걱정하지 마. 잘 있으니까. 궁금했던 건 많았으나 묻지 않기로 했다.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가? 어떻게 감쪽같이 이중 살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고도 왜 떠난 사람인 내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가? 따시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다. 할 얘기라는 게 뭐예요? 할 얘기는 무슨,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랬지. 그가 핏이 웃었다. 이럴 수도 있는가 보다. 나를 다 잊은 것 아닌가요? 새 여자를 들였으면서 라는 소리는 뺐다. 쉽게 잊어지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웃음이 터졌다. 이가 능글맞기도 하다니. 그래, 부담없이 얼굴 대하고 얘기하고 식사하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나 그 세월보다 그와 헤어진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생생하고 살맛나게. 그래서 한마디 건넸다. 그 무덤덤한 세월이 아득하기만 하네요. 미안하다, 여보. 나도 인정해. 여자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
이제 와서 기차는 벌써 떠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식사가 차려졌다. 그전과 같이 수십 가지 반찬이 나오고 찌개가 나오고 오곡밥이 나오고 술 주전자가 나왔다. 많이 먹어 여보. 약을 올리는가? 그냥 옛날같이 무뚝뚝하게 대하지. 살갑게 대하면 대할수록 눈물이 나려고 했다.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야지 마음을 먹는데도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렸다. 이런 게 정이라는 건가? 미운 정, 고운 정. 당신이 나를 울리네요. 눈물이 흐르는 게 멋져고 나는 일부러 웃었다. 그러자 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휴지를 뜯어 건네주었다. 혼자 살더니 마음이 많이 약해졌군. 그래, 이런 말이 당신에겐 어울린다. 나를 제발 가엾게 생각하지 마시라. 당신을 떠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일을 찾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박호진의 얼굴과 강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저것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린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그도 배시시 웃었다. 그래, 이것저것 많이 먹어. 술도 한잔하고.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던 그였다. 나는 잔을 들어 그의 잔에 부딪혔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마워. 얼굴 두꺼운 대답이었으나 나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의식하지 않기로 했다. 더덕구이가 맛있었다. 도라지 무침도 괜찮았고 고사리도 쥐나물도 죽순도 간장에 졸인 고추도 고들빼기도 된장국도 고막도 굴비도 갈치도 조개젓도 빈대떡도 맛있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먹었다. 술도 그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마셨다. 나른한 포만감이 일었다. 당신 피곤해? 이것저것 많이 먹었더니 나른해지네요. 그래? 내가 안마해 줄까? 참 별일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는 일어서서 나를 번쩍 들어 침대에 누웠다. 그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가 옷을 입은 채로 내 위에 엎드려 내 입술을 빨고 핥았다. 결국 이가 만나자고 한 건 이것이었나? 그래, 난 이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련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는 내 입술을 잠깐 탐하더니 일어나 나를 진짜로 안마하기 시작했다. 팔 하나를 주무르고 누르고 두드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까지 꺾어가며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사지를 그렇게 섬세하게 안마한 그의 손이 가슴에 닿았다. 그는 나의 블라우스 단추를 열어 브레이지어를 젖히고 젖가슴을 안마했다. 손과 입술과 혀가 동원된 안마, 놀란 젖꼭지가 펄떡펄떡 뛸 정도로 내 가슴은 행복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치마를 더듬어 지골에 닿았다. 내가 만져도 도톰한 불두덩. 치마 위에서 그것을 어루만지며 허벅지를 누르고 두드리고 주무르고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내 불두둥은 그 순간 행복했다. 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팬티를 내렸다. 달아오른 내 몸이 간절하게 원했는지도 모른다. 치마 속에서 그의 손놀림이 또 바빠졌다. 흥분이 그를 향해 치달았다. 그가 치마를 걷어올렸다. 그의 입술이 촉촉이 젖은 손가름에 닿았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당신이? 그의 혀가 사성을 두지 않고 속속들이 핥고 있었다. 나는 절성에 익숙한 여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나의 손이 그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몸부림쳤다. 손가름은 행복했다. 절정이었다. 그가 입술을 떼고 손가름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좋았어 여보? 얄미웠다. 정말 얄미웠다.
그래서 믿고 왔다. 당신 우리 이거 불륜인 줄 알기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여사야. 참 편하게도 말한다. 그래, 난 불륜에 기스했다. 빚은 갚아야 했다. 나의 섹스는 빚이 없는 섹스다. 일어나서 옷을 벗겼다. 흐트러진 내 옷도 다 벗었다. 격세지감이었다. 어느 세월에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럴 수 있었을까. 그를 높였다. 나는 그를 안마할 힘이 없다. 그의 몸 위에 나를 포개었다. 그리고 비볐다. 입과 입, 가슴과 가슴, 손가름과 손가름, 허벅지와 허벅지, 종아리를 비벼댔다. 가장 맹렬하게 반응한 건 손가름이었다.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손으로 잡아 입에 넣었다. 그가 싫어하던 짓이었다. 그러나 진심은 그게 아닌 줄 지난번에 알게 되었다. 느낌이 새로웠다. 고개짓이 시작되었다. 나를 새꿀로 생각해도 좋아. 환향연이라고 욕해도 좋아. 나는 진정으로 섹스를 좋아하게 되었고 즐기게 되었어. 이게 나라는 여자의 정체인 것을. 그만. 여보, 사랑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제 와서 사랑한다니. 당신의 윤리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라. 그가 내 몸을 끌어올리더니 자세를 틀어 나를 눕혔다. 그의 손가락이 익숙한 나의 몸에 거침없이 들어왔다.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그도 나만큼 쾌감이 일도록 엉덩이를 들먹이며 율동을 맞춰주었다. 손가락을 조였다 풀어주고 조였다 풀어주고 그의 움직임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전후좌우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어지그리 내 것과 그의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지그리 어색하고 겉도는지 그와는 맞지 않은가 보다 체념했었다. 왜 이제야 이러시는가 이 얄미운 사람아.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쉬운걸. 아, 돌아버리겠다. 그의 등을 긁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율동은 빨라지고 나는 그의 목을 껴안고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껴안으며 마침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여보, 사랑해요. 한번 올랐던 절정이 길이 들어서 그런가. 나는 그에게 처절하도록 매달렸다. 여보, 사랑해요. 내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새삼 말았다. 그의 손가름이 내 손가름을 기절시켜 놓고 애가 달아 있었다. 당신도 빨리 해요. 그러나 그는 손가름을 빼고 말았다. 허전했다. 왜? 그런데 그가 눕더니 내 고개를 그의 손가름으로 가져가 입에 넣어 주었다. 내 흥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지고 싶고 빨고 싶어도 어렵기만 한 내 불만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스스로 입에 넣어 주다니 나는 허겁지겁 빨았다. 나의 손놀림과 입놀림이 계속되자 그가 내 젖가슴을 만지며 젖꼭지를 비틀어 대었다. 그답지 않은 신음이 터졌다. 좋아요? 내가 손가락을 문 채 어눌하게 물었다. 그래 여보. 그가 온몸을 떨었다. 신음은 커져만 가고 결국 그의 손가락이 요동을 쳤다. 여보, 사랑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내 입속에서 그의 손가락이 비명을 터뜨리게 되는 것은 내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어 남자가 된 그의 정액을 내가 먹었다. 그리고 나는 정액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의 손가락을 내 젖가슴과 젖꼭지에 비벼대었다. 그가 탄성을 연거푸 토해냈다. 여한이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수건으로 내 입과 가슴을 닦아준 다음 나를 어스러지게 껴안았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라 싶었다. 다만 나는
십수년을 살았어도 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음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현실이 뒤죽박죽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당신을 가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너무 파렴치한 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파렴치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슬펐다. 내 무너진 성의 윤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이제야 우리의 진실을 인정한다는 게 슬펐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빠다. 그 아빠가 가끔 만나 섹스를 하는 게 파렴치한 짓이라고 묻고 있었다. 그게 슬펐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때의 섹스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그게 슬픈 것이다.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 아니요.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강준호도 사랑하고 박호신도 사랑해. 당신은 나의 불륜을 이제야 인정하시는가? 아님을 안다. 그러나 당신은 새로운 불륜 상대를 찾았다. 껍데기만 남은 이 시대의 윤리를 아직도 맹종하는 당신이 인식하는 정다 소미는 이미 더러워진 여사다. 아무리 씻어내려야 씻어낼 수 없는 흠을 가진 여사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여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감히 말했던 거다. 내가 아직도 당신의 여사였다면 어림도 없는 일. 나를 그대의 새로운 불륜의 상대로서 여기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불륜이라는 개념이 없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옛 남편이기보다 아이들의 아빠이기보다 이제 내가 좋아하게 된 남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도 사랑이냐고 침을 뱉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이다. 가을이 무르익어 보는 눈이 환상할 만큼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연희가 집을 얻고 자신이 옛날에 하던 학원을 다시 인수하여 나갔다. 새로 학원을 꾸미고 수강생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한 연희는 그 학원이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들렀다가 너무 뜻밖에도 원장이 학원을 넘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수해버린 것이다. 그녀가 이제 김박사라 부르는 호라비는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길 간절히 원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뜬 지 1년도 되지 않는 데다 아이들이 둘이나 되어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나의 독신 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어 갔다. 박호진이 내게 기쁨을 주었고 간혹 걸려오는 최이사와 강준호의 전화가 든든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혼 전보다 더욱 활력적인 연이나 해숙이 수진이가 크나큰 용기가 되었다. 수진은 새로운 사랑으로 인해 나날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체육 선생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다. 해숙이는 두 털보 사이를 오가며 그 미묘한 사이를 즐겼다. 나는 도서관 일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부지런히 가을 내내 책을 읽었고 문학 강좌가 있으면 쫓아가 들었다. 내 오피스텔도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기는 살림살이들이 늘어갔다. 일상이 틀을 잡아간다 생각했다. 토요일이었다. 강준호와 꽃길을 달렸다. 그는 쫓아오고 나는 한사코 달아나고 달아나지 않으려 하는데도 그와 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꿈이었다. 잠을 깨고 나니 그감없이 그리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었나. 옷을 공들여 입었다.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고 날씨는 잔뜩 흐렸다. 오후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흐드러졌던 꽃과 무성했던 이파리와 현란했던 단풍 끝에 잎이 떨어지고 나무는 알몸뚱이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이사로부터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전화가 왔다. 이사는 이미 한글로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80평도 넘는 것 같았다.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장소가 엉뚱했다. 나는 어제 한정식 집 송가련이 했는데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알려주었다. 그 레스토랑은 빌딩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라 불리는 곳에 있었다. 나는 그 빌딩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가 나와 식사 후에 즐길만한 장소가 어디일까 짐작해보기 위해서였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저 멀리 오르막도로 우편에 둘만의 미래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욕탕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듯한 빨간 표지가 보였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거부감이 일었던 그것이 어느새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표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밖이 훤히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다 보니 그 표지는 그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널려 있었다. 분명 일상의 표지였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종업원의 깍듯한 소리를 받으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디쯤 있는가? 그런데 예린이가 쪼르르 달려와 내 허리를 껴안았다. 엄마!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왔을 줄은 예린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빠는 오셨니? 어. 성악이는 안에 있어. 그런데 엄마. 걷다가 예린이의 얼굴을 보았다. 예린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여자 여기에 온 거 알고 있어? 아뿔싸.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여자. 성아기가 새엄마라 부르는 그 여자가 와있단다. 그가 노리는 건 무엇인가? 왜 그 여자를 내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려 하는가? 우아하고 화려하게만 보이던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그 순간 몹시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가 그 여자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하려 하는데 나는 호텔이나 모텔이 어디에 있는가만 찾고 있었다니 나의 일상이 어째서 섹스로만 귀결이 되는지 이게 정상인가 우스운 건가 한심한 짓인가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내 옷차림을 다시 살펴보았다 보라색의 하얀 물방울 무늬 투피스 정장에 베이지색 버블리 코트, 아침에 자신있게 입고 나온 것이었다. 토요일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근무하지만 토요일이라는 말이 나를 들뜨게 했든지 옷을 신경을 써서 입었고 도서관에서 나올 때는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그를 만난다는 기분에 화상도 고쳤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곤혹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려는 그의 의도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든지 간에 그녀가 그리는 나의 이미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린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성악이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내 딸은 손을 잡고 내 아들은 품에 안겼다. 내 눈에 꼬마가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고 꼬마를 보고 그 여자를 보았다. 젊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또 세련되었다. 그냥 아름답고 예쁜 게 아니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인상이고 외모였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아이들 때문인가? 그 때문인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그녀가 일어나 허리를 구부려 내 미소에 답했다. 그리고 꼬마, 송아기보다 더 그를 많이 닮은 아이. 그 아이가 내게 일어나서 제 엄마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구부렸다. 안녕하세요. 귀엽고 똘똘하게도 생겼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아이는 5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녀의 뱃속에서부터 5년. 5년의 시간 동안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윤리로 그는 나를 우롱했다. 그녀도 그의 윤리 안에서는 나를 조롱했던 셈이고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는 그런 우롱과 조롱의 산물이고 그를 보았다. 언제나 그 얼굴, 오늘은 뻔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나 그녀에게서나 심지어 아이들에게서도 불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어서 와요. 아이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녀가 있고 성아기가 있고 내가 있고 예린이가 있었다. 나를 빼놓고 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이제 나는 홀로 있을 것이다.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이제는 내 자리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있고 옛날엔 두 개였던 자아의 칸이 하나 더 늘었을 것이다. 나는 내 자리에서 뛰쳐나오려 몸부림을 쳤으나 그는 한사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분명히 그것은 위선이었다. 결국에 나는 그 자리를 빈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이긴 것인가? 내가 이긴 건가? 한편 그녀는 숨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숨어서 울고만 있다가 비어있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지금은 밝은 곳에서 웃고 있는 것이다. 이긴 건 그녀였다. 장난이 심하시군요. 라고 말하려다가 아이들을 의식하고 그 말을 삼켜야만 했다. 나도 조져있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대신 아무 의미도 없는 몸짓을 아이에게 태어남을 가상해 하고 말았다. 몇 살? 아이는 손가락 다섯 개를 활짝 펴보였다. 다섯 살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다. 그러는 내가 싫었다. 나는 왜 그 여자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자리를 피하지 못했을까? 나도 성녀는 아닐진데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았다. 격동이 일었다. 이왕 벌어진 거 현명하게 처신해야만 한다. 마음을 다스려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동안의 종업원은 주문을 받았다. 나는 잠시 방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앞에서 서둘러 따라 나왔는지 그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소. 그리고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원하던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내가 가슴을 팽개치고 나왔을 때 그의 어떤 모습을 그렸던가. 솔직히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가 이렇게 가성의 울타리를 새롭게 칠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진적부터 나를 대체할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의 진심은 그가 더 침통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랐다. 아이들을 데리고 쩔쩔매기를 바랐다. 그가 분노하여 나를 괴롭히고 옥죄일 때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어떤 희열 같은 것을 느꼈었다. 그러니 나의 애고도 별로 다를 바 없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내가 원했을 거라 말했다. 그는 나를 놀리고 있거나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답할 수 있는 건 그의 의도대로 본심을 숨기고 조용한 미소를 짓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어색했다. 그 어색함을 푸짐하게 들어온 음식이 감춰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실수였다. 할 말이 별로 없던 내가 성아기에게 무심코 물었다. 집이 높다며, 방과 화장실이 몇 개며, 거실과 주방이 어떻다는 등, 그러면서 새로 장만한 텔레비전이 얼마나 큰가를, 서재에 책이 늘고 책상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귀에 그것들이 건성으로 들려왔으나 관심있게 들어주는 척 하는 인내를 발휘해야 했다. 꼬마는 여사가 잘라준 고기를 야무지게도 먹었다. 그 여사는 말이 없었다. 여사는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유부남을 사랑하여 관계를 맺고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애까지 낳아 기른다는 건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선 흔한 일은 아니다. 그 용기가 저렇게 예쁘고 가시가 하나 없을 것 같은 전혀 아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서 나올 수 있다니 경이로웠다. 여자에 비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고기인지 밥인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마냥 씹고 있었다. 그 어디가 그렇게 좋았을까?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이란 느낌으로 가슴 설레는 느낌으로 대해본 적이 없었다. 남남이 된 요즘에 와서야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도 감수하며 애를 낳아 키웠을 것이다. 그가 어떤 미끼를 던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나보다 한 발 앞서 반란을 혁명으로 만들고 그 혁명을 일상으로 자기가 그리던 생활로 만든 것이다. 남편이었던 남자의 여자가 경이롭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먼저 일어났다.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아이들에겐 이해할 수 있는 핑계를 대고 요즘 엄마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지? 맞아 엄마. 요즘 책 무진상하게 읽더라. 예린이 나를 거들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헬스클럽을 성악이는 안다. 그는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와 여자에게 의연하게 작별을 고했다. 보기 좋아요. 인생 유전이라고. 그녀가 옛날엔 그의 정부였는데 이제 내가 그의 정부가 되었나. 그래. 나는 성녀가 결코 아니다. 좋은 느낌일 수는 없었다. 주차장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른다.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꽂는 순간 나는 내 정신의 공황을 보았다. 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자와 똘똘한 아이를 내게 보여준 의도 알 수가 없었다. 애써 수수께끼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만큼 잔인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종가에서 그는 나에게 눈물겹도록 섬세하게 굴었다. 그와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사랑한다고도 했다. 나도 그에게 하지 않았던 말, 사랑한다고 했다. 함께 사는 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봄날을 헤어지고 나서 만끽한 아이러니가 싫지 않았다. 그런데 왜 어째서 이런 만남을 가졌는가? 나와 그 여자, 39과 33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다. 그런 여자를 두고 그는 왜 이제 와서 내 육체를 탐하는가? 이렇게라도 당신을 가끔 만날 수 있기를. 이제 그 여자가 요조숙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요조숙녀였을 때 그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아내와 정부가 주는 어감의 차이만큼 그는 그녀에게 흠뻑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의 섹스는 무시해도 될 만큼 온갖 쾌감을 만끽했을 것이다. 나는 그 쾌감을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이 갈증이 되고 열망이 되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 만들려고 여행을 떠났었다.
결국 그 여행이 그 여자가 아내가 되고 나는 성부가 되고 말았던 계기였다.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최이사는 아직도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라고.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그와는 차원이 다른 학대를 즐기고 있는 거라고. 그는 나의 비명을 즐기는 세디스트라고. 그렇다면 답은 명확했다.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사랑법이 틀리니까. 불현듯 바꿔지니 그리웠다. 오늘은 토요일,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았다. 9시도 되지 않았다. 그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강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 아니면 토요일이라고 동료 문인들과 어울리든지. 그가 만약에 없으면 기다릴 것이다.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를 맞이하는 것도, 떡밖의 나를 보고 놀라는 그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 시간이면 밥은 먹었을 것이고, 아니,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졸졸할지도 모른다. 박호진을 만나게 되면 내 정신의 공황도 스르르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미리 전화하지 않은 데는 나의 뜻밖의 방문이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넣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먹을거리를 샀다. 지금은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가 술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쯤 있다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으면 좋겠다. 흐트러진 모습의 그를 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리라. 엘리베이터 속에서 나는 이미 레스토랑에서의 어색함과 가식에서 벗어나 그를 만날 기쁨에 취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출입문 앞에 섰다. 벨을 누를까 하다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만약 안에 있다면 귀신이라도 된 양 놀려주리라. 그러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며 나를 덥석 안아줄 것이리라. 열쇠를 밀어넣고 돌렸다. 소리나지 않게 슬그머니 문을 열었다. 넓은 공간에 미등만 켜 있었다. 나의 눈이 주방을 지나 소파를 지나 책상을 지나 침대에 꽂히자마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아, 저것은 두 남녀가 벌거벗은 채 서서 연락에 빠져 있었다. 내가 그리워한 몸뚱어리와 풍만한 젖가슴과 빵빵한 엉덩이의 굴곡이 뚜렷한 여자. 출입구는 어두웠기에 내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으리라. 더군다나 저들은 서로에게 열중한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그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돌아섰다. 나는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다. 들어올 때만큼이나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열쇠를 돌려 잠갔다. 나는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가슴을 졸이며 한 계단을 바삐 내려와 탔을 정도였다. 박호진에게 돌아와야 할 아내가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다. 아니, 나보다도 더 빨리 온 여자인지도 모르고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그는 시 당신이 다시 와야겠어를 읽어주는가. 불쌍한 내 정신의 공황은 아까보다 더 심해졌다. 나는 성자가 아니다. 박호진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최이사와 오늘의 만남도 사실 참담한 내 모습의 발견이었다. 내 정신이 공황 상태에 이른 것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박호진만의 내가 아니듯 그도 나만의 박호진이 아니자는가. 오늘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관상을 만났었고 최이사를 만났으며
강준호를 그리워했었는가 말이다. 배신이라니. 나의 정체는 분명했었다. 나는 최이사의 여사도 아니고 박호진의 여사도 아니다. 강준호의 여사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더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들의 여사도 아니다. 순간순간 그들의 여사가 될 수는 있어도 언제나 나는 나다. 그들의 순간순간 나의 남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들은 나의 남자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기에. 5월 강준호를 만나고부터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변신은 굴곡도 많았지만 만족스러웠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토요일 밤에 시험이 찾아왔다. 나는 앞으로 최이사를 어떻게 대하며 박호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게 살해주었던 관상은 가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관상도 끊임없이 제2의 정다소미를 찾을 것이다. 속단하지 말자. 내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오늘 설령 최이사가 얄미울지라도 박호신에게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더라도 나도 얼마든지 그만큼 얄미울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다. 용서치 않으리라 다짐했던 강준호도 사랑이 되었고 나를 벌려보듯 하던 최이사도 사랑의 감성이 되었다. 나는 오늘 결코 박호신에게 가지 않은 것이다.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사랑법이 다르니까.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오후 들어 내리던 비가 박호진의 오피스텔에 올 때는 내리지 않더니 이제는 눈으로 변하여 탐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늙으나 젊으나 기다려지는 첫눈인 것이다. 차와 가로등과 상가의 불빛에 천군만마처럼 내리는 눈이 연락의 순간처럼 아득하고 숨가쁘게 다가왔다. 언제였던가 그 봄날 전주역 광장에 피어난 라일락이 이 순간처럼 아득하고 숨가쁘게 저릿한 향을 내뿜고 있었는데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랬다. 내가 오늘 아침 유달리 신경을 써서 옷을 입었던 이유는 그를 만나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왜 이제야 생각이 났을까? 미움이 사그라지면 만날 수 있겠다는 사람. 강준호. 최이사의 대타가 아니다. 박호진의 대타도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났던 사람. 꿈속의 꽃길에서 나를 한사코 쫓았던 사람. 그를 만나려고 이 옷을 입었었는가. 그가 보고 싶었다. 이제 그만 그를 만날 명분이 생겼다. 고목에서 싹이 틀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던 그 남자. 첫눈이다. 발가벗은 가로수에 하얀 싹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었다. 내 불륜의 첫사랑. 그의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눌렀다. 다솜씨. 그의 목소리가 왜 이리 다정스럽게 들리는가. 네, 저예요. 지금 어디요?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당근이라고 하나요? 그의 기쁨이 작은 전화기에서 차고 넘쳤다. 미치겠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저희 집 근처에 오셔서 전화 주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떠나지요. 나도 한 사람쯤 내 집에 올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아니, 좀 간섭하면 어때? 밖에서 만나지 않고 화상을 지우고 맨얼굴로도 그를 맞이하고 내 곁에서 잠을 재울 사람, 내가 아플 때 약 사들고 달려와 줄 사람, 오늘같이 눈이 내리는 날 불쑥 찾아와 군고구마나 군밤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강준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강자 부리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그 강사가 그리운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강사 부리고 싶다. 그런다고 그가 하지 않을 리 없고 내가 하지 않을 리 없다. 그 생활도 지겨워지면 강사를 부릴 일도 없겠지. 강사도 사랑이라면 받아줄 용의가 생겼다. 오늘은, 앞으로는. 집으로 올라와 먼저 샤워를 했다. 그리고 욕탕에 물을 받았다. 그가 사용할 수도 있기에. 그리고 스킨과 로션만 바른 다음 잠옷을 걸치고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나는 이 밤에 그를 기다리고 그는 나를 만나러 온다. 그를 맨 처음 만난 날, 그는 왜 주먹으로 깎은 카미오 클로델의 조상을 목에 걸고 있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물어봐야겠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오피스텔의 층과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문을 열어놓았다. 환영한다는 뜻으로.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끙충끙충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내 가슴이 콩닥거린다. 피가 뜨거워진다. 마침내 내 집에 처음으로 숨가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무척 상기된 모습이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구두를 벗자마자 내게 달려와 숨이 막히도록 나를 껴안았다. 보고 싶었소.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소. 오죽하면 꽃이 피는 고목의 분재를 사다 길렀겠소. 와줘서 고마워요. 나를 언젠가는 부를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확신도 시들어가던 참이었어. 기다리다 너무 지쳤거든.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을 침을 발라가며 빨았다. 그의 혀가 득달같이 빨려 나왔다. 그는 내가 선택한 유일한 남자다. 최이사도 박호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관장도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그럼 샤워하세요. 내가 맥주 드릴게요. 나는 당돌했다. 오자마자 샤워부터 하라니. 그러나 그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니 어색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는 했어요. 나는 옷장에서 잠옷 하나를 꺼냈다. 남자 것이다. 나와 같은 연분홍색 실크다. 내 것을 장만하면서 같이 산 것이다. 언제 내 집에 남자가 올 것이란 확신도 없으면서 이 잠옷을 여러 남자가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내 집에는 오직 한 남자, 강준호만 드나들 수 있다. 그가 만약 나를 떠난다면 이 잠옷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다면 새 잠옷을 사야겠지. 그가 옷을 벗었다. 내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다비드 같은 그의 몸매가 내 앞에 훤히 드러났다. 그때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도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 혹시 기다리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아직도 프리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럼 됐어요. 가서 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씻겨주면 안 될까? 사랑하는 당신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다. 그가 사랑하는 나도 옷을 몽땅 벗었다. 나의 욕실은 넓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또 나를 안았다. 그의 손가락은 내가 감탄하고 감격한 그의 손가락은 벌써 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내 얼굴이 달아올라 견딜 수 없어 손으로 잡고서 얼굴에 비벼댔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입속에 가득 넣었다. 그와 만난 첫날 그는 그랬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야. 그의 노예가 되고 싶었다. 그가 환상하게끔 그의 즐거움이 되고 싶었다. 뺨을 갈겨도 달게 맞을 것이고 엉덩이를 걷어차도 무방하리라.
그때는 그의 진실을 몰랐고 이제는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살살 아이스크림 핥아먹듯이 부드럽게 손가락을 애무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손채로 그의 손가락을 내 안에 넣었다. 닿자마자 쑥 들어와 버린 것이다. 마치 제 집 찾아오듯이 그만큼 나는 그에게 흥분해 있었다. 그의 탄탄한 몸에 매달렸다. 다솜씨, 네, 이제 우리의 소설을 다시 씁시다. 그와 나는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어떻게요? 어느 누구와도 뒤지지 않을 사랑 이야기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이야기는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우리 둘 다 죽을 때까지로 합시다. 그가 내 젖가슴을 움켜쥐며 율동이 빨라졌다.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고백하지만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에게 사랑을 얘기하기는 처음이다. 나는 최이사도 사랑하고 박호진도 사랑한다.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라.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나도 다솜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요. 내가 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소. 상처? 그래,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처는 시시각각 오게 마련이다. 오늘 나는 상처 투성이다. 참담했다. 그러나 벌써 씻은 듯 사라졌다. 왜냐고?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하니까. 지금 나는 사랑 속에 빠져 있다. 지금은 좋아서 미치겠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런다. 가진 거라고, 먹은 거라고. 나는 그를 먹었고 그는 나를 먹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이라도 외치고 싶었다. 내가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는 나의 절정에 익숙해 있다. 내가 절정에 오르려 할 즈음 그는 어떻게 할 줄을 안다. 그가 내 다리를 지켜들고 자기 허리를 감게 한 다음 사정을 두지 않고 엉덩이를 잡아당기며 움직였다. 나는 결국 그의 목을 잡고 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사랑해요. 나의 몸은 복도를 걸어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대로 욕실로 나를 데려갔다. 허리에 매단 채로. 그는 욕탕의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보았다. 그 욕탕으로 들어가 앉았다. 물이 알맞게 따뜻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허리를 다리로 감은 채였고 그의 손가락도 내 안에 깊숙이 박힌 채였다. 내가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손바닥에 비누칠해서 씻어주었다. 그는 말 잘 듣는 아이였다. 그 와중에도 그의 손은 내 젖가슴을 주무르며 엉덩이까지 들썩였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물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욕조를 넘어 바닥으로 흘렀다. 물이 찰랑거리는 속도가 빨라지자 이제 그가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표정과 숨소리와 손가락의 반응으로. 그런데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더니 엉덩이를 끌어당겨 내 손가락에 입을 대고 핥기 시작했다. 당신 차례예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는 더욱 깊이 고개를 묶고 혀와 입술을 놀렸다. 당신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군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잘생긴 그의 얼굴을, 그 얼굴에 있는 입으로 내 손가락을 애무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너무 황홀하여 엉덩이를 뗄 수밖에 없었다. 절정은 이다지도 빨리 오는가. 털썩 주저앉아 그의 입술을 빨며 아직도 지칠 줄 모르는 손가락을 만지며 그 여운을 즐겼다. 나의 섹스는 빚이 없는 섹스다.
그를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샤오기 앞에 세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를 잔뜩 바르고 문질렀다. 그의 근육은 보면 볼수록 놀라웠다. 미끌미끌한 감속으로 그를 몸을 씻어주는 것도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제 그의 손가락에 손이 갔다. 그가 아직도 사승을 미루는 것은 나를 위한 배려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사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낭설인가 보다. 그나 박호진이나 연희의 호랍이나 정력이 절륜했고 사정을 조절하는 테크닉이 빼어났다. 나는 그만해도 좋았다. 그가 절정을 맛보는 것을 보고 싶었다. 거품이 가득 일어나는 숲을 어루만지다가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나로 인해 강제로 이루어진 그의 수험을 기억한다. 그렇게 움직였다. 그의 옆구리에 젖가슴을 비벼대며 좋아요? 그래, 당신이 해주니까. 내 등을 잡아당기는 그의 손에 힘이 가해졌다. 손가락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손이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샤워기를 들었다. 거품이 씻겨 나가기 시작했다. 내 손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거품이 사라지자 검붉은 손가락의 위용이 드러났다.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무릎을 꿇고 그걸 오른손으로 잡고 입에 넣었다. 왼손은 그의 엉덩이에 가있었다. 입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였다. 그가 탄성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잡았다. 오고 있었다. 그의 절정이 내 입안에 쏟아지려 했다. 내 몸도 덩달아 달아올랐다. 그의 급박함이 내게 전해졌다. 왼손을 내 손가락에 대었다. 나도 그와 같이 또 하고 싶었다. 클리토리스, 나의 민감한 돌기를 누르며 자극했다. 나의 비명도 그의 손가락에 전달되었다.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가 터뜨리기만 하면 나도 절정에 오르리라. 그가 짐승의 소리를 내며 얼굴을 바짝 잡아당겼다. 마침내 그가 울자 나도 울었다. 그의 손가락을 얼굴에 비벼대며 그의 울음을 고스란히 받았다. 아,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를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집착하고 내가 거부하려 했던 사랑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잠옷을 입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박호신을 주기 위해 산 술이 아니라 냉장고에 있던 거였다. 이 잠옷은 내 것이요, 내 잠옷. 그가 강조한 내 것의 의미를 안다. 잘 알아요. 이 집에 올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이 최고로 마음에 드는데. 그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사라방들을 컴퓨터에서 끄집어냈다. 이 곡을 튼 의미는 무엇이요? 그도 이 곡을 알 것이다. 내 정신의 공황이 사라졌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당신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어요. 나는 당신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소. 그는 기분 좋게 잔을 비웠다. 음악은 처절하도록 슬프지만 나의 기분은 최고였다. 그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당신이 집을 합치자는 말을 먼저 꺼내기 전에는 하지 않겠소. 이 말의 의미를 왜 모를까? 그는 확실히 날 조심스럽게 대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지금이 좋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있고요. 내가 알면 안 되겠지? 아직 말씀드리기는 일러요.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불륜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 아무리 불륜이 진부한 소재일지라도 조금은 독특한 불륜도 아름다울 수 있으며 우리가 불륜이라 부르는 그 일탈된 사랑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반란이 혁명이 되듯이 분명히 언젠가는 일상이 되고 미학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난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한 모습을 따라가며 사랑할 거요.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맨 처음 만났을 때 목에 걸었던 걸 기억하세요? 아, 까미유 클로델? 맞아요. 그걸 왜 걸고 다니셨죠? 의미 없이 걸고 다니지는 않았을 테고. 그녀와 같은 이미지의 여자를 찾고 있었소. 나에게 미쳐버릴 여자. 그런데 역으로 내가 미쳐버릴 여자를 발견했죠.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요. 그녀의 이미지가 무엇인데요? 나는 그녀를 잘 몰라요. 로댕의 연인이라는 것과 뛰어난 재능을 질투한 그에 의해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것밖에는. 어느 선물 가게를 들어갔는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녀의 초상을 보았어요. 마음이 찡할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은 간절함과 안타까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게 되고 목에 걸고 다녔죠. 그런데 정다솜씨가 생각날 때마다 그 이미지가 겹치는 거요.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내 불안한 질투심까지. 외모도 비슷하잖아요. 오똑한 콧날과 그윽한 눈과 악마적인 입술. 악마적? 당신의 입술은 정말 악마적이요. 그 입술이 닿으면 너무 황홀하여 녹아버리니까. 분명히 마력을 발휘하니까. 그 입술에 내 악마적인 입술을 보겠다. 내가 비극의 여인 카미유를 닮았단다. 내일은 도서관을 다 뒤졌으라도 그녀를 더 알아봐야겠다.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의 손을 끌고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연희가 베고 자던 베개가 아닌 새로운 베개를 그에게 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오늘은 당신과 나의 첫날 밤이요. 나는 감격했다. 그가 말한 첫날 밤의 의미를 안다. 단순히 그와 내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밤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다. 어린 날의 아련한 풋사랑이 아닌 남자를 알고 나서 느낀 내 육체의 눈을 뜨게 한 첫사랑이라는 말이다. 그 첫사랑과 나는 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도 내가 말한 첫사랑의 의미를 알까? 당신은 나의 카미유 클로델, 내가 미쳐버린 여자요. 그래요, 뭐라 불러도 좋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행동소설가를 자칭했을 때 나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한 수컷 사마귀의 지독한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과 첫 섹스의 희열과 감동도 나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엮어나가야 할 소설은 분명 그와 같은 감동과 희열이 담긴 이야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사랑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은 위선이라 몰아붙였습니다. 몸이야말로 순수 그 자체이고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욕구에 순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몸의 한계를 압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몸이 요구하는 욕구를 무시하거나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 머물 줄 모르는 욕심쟁이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생물의 사랑도 욕심쟁이의 사랑도 여전히 추구할 것입니다. 내 사랑법은 분명히 비난받을 것입니다. 나도 한 사람만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며 정절을 지키는 게 여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 양 칭송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그런 것들의 산물입니다. 그게 바로 윤리가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되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도 있어 왔고 있을 게 분명하지만 그건 머리가 육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분명한 것은 이성으로 추구하는 위대한 사랑의 관념보다는 죽는 날까지 단 한 번의 입맞춤이 주는 실존적인 사랑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나를 조심스럽게 끼안고는 입술을 가져왔다. 나는 첫날 밤의 신부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는 나의 입술을 혀로 열고는 들어왔다. 그 혀를 수줍게 빨았다. 그러다가 그가 내 혀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젖가슴을 어루만지자 나는 그의 등을 쓸었다. 그의 손이 잠옷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브레이지어를 하지 않았다. 내 젖가슴이 그의 손 안에서 젖꼭지가 손가락 사이에서 핥아거렸다. 내가 그의 혀를 빨아먹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젖가슴을 유혹하던 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불두등을 자극했다. 나는 팬티도 입지 않았다. 손가락이 손가락의 입구에서 서성였다. 내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촉촉하게 서선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그가 내 귓불로 입술을 옮겼다. 손은 계속 손가락 속을 드나들며 내 애간장을 태웠다. 그가 빨리 잠옷을 벗겨주기를 바랐다. 그의 알몸을 내 알몸이 그리워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손을 빼더니 옷을 입은 그대로 올라왔다. 딱딱한 그의 손가름이 내 손가름에 아는 채를 했다. 그가 내 목을 핥고 빨았다. 그의 손가름은 내 손가름에 인사하고 그의 입술은 목을 핥고 입술을 핥고 귓불을 핥으며 거친 숨소리를 귓속에 쏟아부었다. 내 몸이 못 참겠다고 비비꼬며 아우성을 쳐대는데도 나는 손으로 그의 등만 쓸고 있었다. 나는 첫날 밤의 신부였다. 드디어 그가 내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어서 그도 옷을 벗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기대를 배반하고 몸을 핥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내 온몸에 무수히 키스마크가 찍혀 있을 것이다. 전무덤을 핥고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눌러대며 손가름에 닿았다. 그가 손과 입으로 손가름을 애무하자 그가 어서 빨리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갈망이 손끝에서 솟아났다. 그러나 그는 내 기대를 또 저버리고 허벅지를 지나고 무릎 안쪽을 지나 급기야 발가락을 음미하고 있었다. 이젠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내 손가름에 닿았다. 첫날 밤의 신부라는 것도 망각하고 내 음모를 쓰다듬으며 클리토리스를 자극했다. 그러나 그의 손만 못했다.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손가름에 대었다. 그의 손은 역시 마법의 손이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입술이 발가락을 빨아대자 나는 젖가슴을 움켜쥔 채 온몸을 비비꼬며 바르르 떨고 말았다. 이제야 그가 옷을 벗었다. 나는 두 팔을 활짝 펴서 그를 맞았다. 이제야 알몸과 알몸이 만났다. 그의 손가락을 잡고 내 안으로 인도했다. 희열은 계속 이어졌다. 두 다리로 그의 다리를 감았다. 그가 침대에 두 손을 짚고 거세게 몰아쳤다. 나의 절정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온 지 1분도 되지 않아 한방눈처럼 천군만마를 거느리듯 왔다. 그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게 생겼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감싸 안고서 성난 바람과 파도처럼 다 쓸어버리고 삼켜버릴 듯이 출렁거렸다. 그의 호흡이 엄청나게 가빠지고 있었다. 그의 엉덩이를 끌어당겼다.
절정은 왔다가 다시 오고 또 왔다가 물러나길 반복했다. 폭풍처럼 그가 나를 몰아쳤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불어대는 초특급 태풍을 내 몸은 맞이하고 있었다. 피하지 않고 숨도 쉬기 힘들었지만 고스란히 맞았다. 맞으면 맞을수록 황홀한 태풍이었다. 황홀감에 온몸이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나는 사정없이 침몰해 갔지만 광기의 회오리는 나를 다시 끌어올려 황홀경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 손가락이 마침내 벼락을 맞았다. 내 몸은 절규했다. 그리고 심연을 알 수 없는 나락에 빠져들었다.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침몰이었다.